아프리카 TV에서 인기가 가장 핫한 부부 BJ로 활동했던 외지레가 철구와 격렬한 감정 싸움 후 결국 이혼을 한 뒤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핑크빛 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5년생인 외지레는 2016년 BJ 철구와 결혼했으나 5년 만인 2021년 이혼했었죠. 당시 철구는 외지레가 다른 BJ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었고, 외지레는 철구가 상습적인 도박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 연지양의 양육권은 철구가 가지기로 협의했고, 그 후로 철구는 BJ 팟순과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씩 방송을 하고 있는 외지레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진 한 장과 함께 태그된 인물의 정체 때문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해당 스토리에서 외지레는 복싱 열심히 하라고 선물해줌이라며 고마워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할게 이라는 짧은 문구를 함께 넣었죠. 그리고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성명준의 아이디 성명준을 태그했습니다. 성명준은 거친 이미지로 Z세대에게 각인되었으며 그 이미지를 통해 많은 인기를 누린 유튜버인데요. 숱한 논란이 있었고 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나오기도 했었으며 심지어 과거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패싸움했던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게 진짜 얼마나 험하게 싸웠냐면 경찰서를 다 갔다, 한 명은 식물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다섯 명이었다 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성명준은 현재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철구와 이혼한 외지레가 성명준을 태그해서 올리자 네티즌들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외지레의 이상형이 궁금하다, 외지레와 성명준 투샷이라니, 철구도 팟순과 공개 연애하니까 외지레라고 못할 건 없다, 그냥 선물 받은 거 가지고 확대 해석하지 말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